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광섬유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직접 측정해보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원리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는 진공 속에서의 속력보다 느립니다. 빛의 매질에 대한 굴절률은 속력이 B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는 V는 T분의 L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 C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C는 T분의 LN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매질로 사용되는 물질은 폴리스티렌 광섬유입니다. 이 광섬유의 굴절률 N은 1.49입니다. 광섬유 안에서 빛이 들어오면 빛은 광섬유 속에서 전반사를 일으켜 반대쪽 출구까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 특성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 재료는 장중단 세 가지 길이의 폴리스티렌 광섬유, 그 다음에 빛을 지금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쏴주고, 그 다음에 수신하는 이 회로가 있고, 마지막으로 오실로스코프가 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오실로스코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한 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처음에 전자빔 방식으로 전압 신호를 이제 빛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는데요. 요즘은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값들을 이제 눈으로 쉽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라던가 신호 분석까지 한 번에 편하게 해주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전기적 신호인 전압값을 눈에 보이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이 전압값을 통해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거나 저항의 크기를 계산하여 이제 기본적인 전기값을 알 수 있고, 만든 전자회로의 신호를 이제 집어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잘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를 이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오실로스코프는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전압값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오실로스코프와 함께 쓰이는 장비로 프로브가 있는데, 프로브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점에 이제 직접 전기적 신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부분인 이쪽 신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접지 부분인 그라운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로브의 모양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이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채널 1에 프로브를 물리고 건전지, 9V 건전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 마이너스 부분에 그라운드 부분을 연결하고, 건전지 플러스 부분에 이제 프로브 신호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지를 키면 위와 같이 한 칸 줄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10V, 지금 9V 건전지를 연결해 놨으니 거의 한 칸 이 찬 거를 볼 수 있죠. 그 다음 다시 이 크기를 키워서 보면은 그래도 거의 한 칸 을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measure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measure를 하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압값을 이제 알 수 있고, 저희는 VRMS 값으로 실효값으로 이제 한번 매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V의 전압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각파를 입력하여 신호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사각파가 나오는 출력 부분이고 프로브로 지금 그 부분을 연결했습니다. 지금 깜빡이고는 있지만 정확한 신호가 어떤 건지 분간이 안 가는데요. 타임 스케일을 조절해서 이제 신호의 모양을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값도 조금 높여 보면 한 칸, 두 칸, 2볼트 사각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신호가 이렇게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속적인 전압값이 계속 오실로스코프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 언제를 보고 싶은지를 오실로스코프에 설정을 안 해놔서 그런데요. 그러한 설정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를 이제 위치를 조절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 부분이 올라가는 신호인 이 파형을 원하는 파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 밑에 1kHz라는 주파수 값도 측정되게 되었죠. 트리거에는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유형으로 엣지, 펄스, 비디오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엣지고 신호원은 채널 1, 그 다음에 커플링 모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경사가 커플링 위로 올라갈 때 신호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눌러주면은 내려갈 때로 바뀝니다. 파형도 지금 위치가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플링 DC 모드는 이제 AC 모드냐, DC 모드냐. 네, 저희는 0부터 2V까지 DC임으로 DC로 놔두고 나머지 노이즈가 많을 때뭐 제거 모드, 잡음 제거 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신호가 만약에 커졌을 때 위쪽 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노브를 통해서 포지션 0.2 이만큼 마이너스 1만큼 돼버렸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 가능하시죠? 그 다음, 시간 또한 이쪽 부분으로 위쪽의 값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간단한 오실로스코프의 사용 원리와 방법입니다. ]입니다. 저희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그럼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을 내주는 이 회로는 이제 크게 송신부, 수신부가 있고 수신부에서 이제 빛을 감지하여 이쪽 단자로 전압이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형을 만들어줘서 이쪽 부분으로 만들어진 파형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캘리브레이션 노브를 통해서 이두개 파형의 위치를 알맞게 같은 값이 되도록 맞춰줄 수 있습니다. 먼저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부 쪽을 채널 1에 꽂고, 수신부 쪽을 채널 2에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자글자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송신부와 수신부 0점을 잡아줄 아주 짧은 광섬유를 이쪽 양단에 꼽아주도록 합니다. 지금 광섬유를 꼽았더니 이 끝에서 이제 빛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이 전반사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광섬유를 꼽았더니 이제 파란색 부분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면서 트리거 같은 게 이제 익숙하지 않다, 그 다음에 어떤 신호를 먼저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때 이제 오토셋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동적으로 알맞은 신호의 값을 측정하여 여기 모니터에 나타내 주도록 해 됩니다. 그 두 개의 파형이 나타났죠. 하지만 이 0점 기준 위치는 조금 다르게 돼서 저는 그거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같은 송신부와 수신부에 빛을 쐈는데 이 시간에 대한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타임 스케일을 키워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채널 1 신호를 가운데 놔두고 이제 이쪽에 노브를 돌려가지고 신호의 위치를 가운데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호의 가운데 부분을 맞춰가지고 0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쪽 노브는 건드리지 않고 이제 실험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광섬유를 바꿔줘 다른 길이에 측정하고자 하는 이제 광섬유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짧은 단의 광섬유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좀 낮아졌지만 다시 이제 빛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지점이 값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커서라는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누르고 이제 첫 번째 X1 이거를 이제 베리어블로 돌리고 X2에 대한 값을 아까 중앙 지점이 여기였죠. 그러면 이 단 광섬유를 이용해서 빛이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11.20 나노세크만큼 시간 차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중 케이블로 바꾸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 케이블로 바꾸니 이제 값도 낮아지고 이쪽 끝이 저희가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타임 스케일을 조금 조절해서 다시 X2의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가운데가 되게 조절이 됐나요? 중 케이블을 이용했을 때 이제 시간차가 51초 51 나노세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가장 긴 장 케이블로 바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케이블로 바꿨더니 이제 신호도 거의 안 보이게 돼서 이 Y축 위치만 조금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커서를 누르고 X2의 위치를 다시 채널2의 가운데 부분으로 옮겨주면 장 케이블 때는 83나노세크의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광섬유의 길이를 측정해 볼 텐데요. 짧은 거는 자로 바로 대보겠습니다. 거의 140mm의 길이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긴 광섬유들을 길이를 다 재볼 텐데 이게 자로 다 일일이 잴 수 없어서 처음에 이제 실이 길이로 같은 길이만큼 이제 뽑아낸 다음 실을 접어서 한 번의 길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단 케이블입니다. 이만큼 길이를 잘라내고 그럼 이제 광섬유의 길이와 똑같은 실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실을 이제 여러 번 접어가지고 실을 한 번 접고 양 끝을 꼭 맞춰가지고 두 번 접고 자로 길이를 잴 수 있을 만큼 접어줍니다. 거의 양쪽 끝이 전부 이제 균일하게 맞은 실이 나왔죠. 이제 자로 길이를 재보면 거의 349mm가 되네요. 그리고 세 번 접었으니까 이 탐승인 349 곱하기 8 이 되겠습니다. 단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중의 길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양끝점을 맞추고 자, 이렇게 다섯 번 접어가지고 또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312mm가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긴장 케이블에 대한 길이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실험을 하면서 모든 게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정확한 실험에서 중요한 게 일단 재현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오차가 크면은 재현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험을 할때 오차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를 잴때 실로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실 접혀진 실이 길이 차이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광섬유의 길이에 비해서 그몇 센치 안 되는 길이 차이는 몇 센치 안 되는 길이 차이는 저희가 이제 실험 값을 계산할 때 크게 미터에 거의 센치 이 정도니까 1% 정도의 오차 범위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물리값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재현 또한 가능하겠죠. 실제로 지금 여러분한테 그나마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려고 실로 길이를 재는데 광섬유가 원위 형태로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원위 반지름을 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원둘레 그리고 광섬유가 몇번 감겨 있는지를 계산해가지고 직접 길이를 재는 방법도 있고 길이를 잴수 있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실험을 할때 단순히 아 오차가 너무 높게 나왔어 또 다시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의 실험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물리 현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배워갈 수 있는 초급 물리 실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다섯 번을 접었습니다. 다섯 번을 접고 지금 길이가 거의 520mm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이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광섬유 길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가지고 빛의 속도를 계산하여 측정한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와 맞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지연 시간이 단위가 나노세크인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면은 이렇게 x의 계수가 2 곱하기 12팔승으로 반올림해서 값이 보여지게 되죠. 이것은 엑셀 프로그램의 한계인데요.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나노세크 기본 단위에 곱하기 12팔승만큼 하여 새로운 값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x의 계수에 이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개수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때 곱해준 12팔승만큼 나눠주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로축을 지연 시간, 세로축을 광섬유 길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했던 선형 피팅을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Y절편을 0으로 둔 피팅을 하여 두 가지 선형 근사의 의미에 대해 디스커션 부분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빛의 속도를 구하여 보고서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